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일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제가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붙을 줄 몰랐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니까 또 이렇게 좋은 수식어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저께 분당 탑센터에 정말 우리가 멋진 영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느끼시나요? 어저께 부엌가 세미나에서 우리 장세희 팀장님 멋있게 퇴근 후 메시지 하시고 또 노성훈 부부장님께서 정말 와이 애터미, 왜 우리가 애터미 해야 되는지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최신 자료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해드릴 부분은 애터미의 회사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애터미 나 처음 왔다. 저를 통해서 회사 소개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아유, 마지막에 제일 노란 옷 입으시고 쑥스럽게 들어주셨네요.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섯 분들을 위해서 사업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저의 사업 설명이 이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퇴근 후 메시지를 하신 우리 장세희 팀장님께서 애터미를 하신 이유를 딱 얘기해 주셨죠? 애터미를 딱 알아들으시고 또 어머니를 딱 넣으셔가지고 애터미가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애터미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반대로 저희 어머니가 애터미를 딱 하셔가지고 제가 애터미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수월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머릿속에 어떤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어떤 단어셨어요? 그렇죠. 아, 우리 뭐 짜놓지도 않았는데 다단계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다단계라는 이 세 글자가 저의 삶에서는 가장 안 좋은 단어였어요. 제가 무슨 사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삶을 많이 살아보지도 못했을 20대 중반이 됐던 시점에 제 인생에서 가장 싫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웠던 단어가 다단계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다단계 때문에 쫄딱 망했거든요. 근데 또 어머니가 다단계를 또 들고 오신 거예요. 왜 다단계를 시작을 했냐.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는 사셨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처럼 다 열심히는 사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재능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돼 있었고, 돈은 많이 벌어야겠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단계라는 회사 이렇게 와보시면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 사장님들? 꿈을 가지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달에 몇 억씩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다단계라는 걸 선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예, 기존의 다단계라고 한다면 정말 능력 있고 누구보다 뛰어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요. 스타성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요. 강의를 잘해야 되는 능력까지 다 갖춘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런 판에 들어가서 꿈을 갉아먹은 거죠. 네. 평범한 사람들이 마치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꿈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다단계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요. 안 그래도 가난한 흙집에 살았거든요. 겨울이면 코실이고요. 여름에는 쪄죽는 그런 집에 살았고요. 정말 이 엄지손가락마다 큰 바퀴벌레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요. 방문을 하나를 열고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제품을 까득까득 실어놓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자랐고요. 저희 집은 빨간 딱지가 붙었었고요. 극빈층을 넘어서서 에너지 극빈층까지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근데 어머니는 안 들어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서 다단계는 최악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서 저도 이제 한 20대 중반이 되고 어머니도 이제 조금은 해결이 된 상태에서 또 애터미라는 도구를 들고 오시면서 이 화장품 엄마가 한번 해볼 건데 팔아볼 건데 하는 순간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다단계 써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다 부셨어요. 다 부시고 어머니한테 딱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게 맞아? 어머니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로부터 3년 동안 제가 어머니를 반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안 했고요. 같이 어디 가족 뭐 행사를 가도 어머니 차 타야 되는데 저는 버스 타고 가고요. 진짜 그 정도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뭘 했냐면 보험이라는 일을 했습니다. 뭐 크게 공부도 사실 잘 못했고요. 뭐 우리 장세 팀장은 칭하대 나왔지만 저는 뭐 예, 서울에 있는 4년제 다니다 그만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 못했고 가진 게 없었고 뭐 잘하는 능력도 없어서 보험이라는 일을 쉽게 알고 시작을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나를 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상대방을 케어하는 것 같지만 나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나를 이겨야지 보험이라는 일을 계속할 수 있고 그것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든 능력은 없지만 버텨서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코로나가 저에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저의 일은 멈추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저를요 코로나 병균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저를 만나면 코로나 걸릴 것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그만뒀는데 똑같은 시간에 애텀이라는 도구를 잡고 있었던 55세 시작해서 65세가 되신 저희 어머니는요 월에 2천만 원 가까운 소득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어머니가 엄청나게 애터미 제품을 갖다 많이 팔고 있겠구나. 엄청 얼마나 많이 팔면 한 달에 2천만 원을 받겠어라고 하고 그 같은 코로나 시기에 제가 유심히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뒷산에 가시고요. 내려와서 파리바게트에서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서 백화점 갔다 오시고 집에 오시고 그 다음날은 줌 미팅을 깨작깨작 하시고 그 다음날은 그걸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노시고 또 노시고 또 노시는데 수당이 또 들어와요.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써봤던 애터미였는데 제가 스스로 애터미를 알아봐야겠다라고 들여다보니까 애터미가 보이더라고요. 예, 회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라는 이 말이 우리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통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유통처도 이거를 쓰지 않거든요. 좋으면 비싸게 팔아서 그 회사는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고요. 싼 건 우리도 싼 거 아니까 그냥 비지떡이라고 싸게 팔았던 거고 소비자들도 그만한 가치를 하겠지라고 하고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3년 전에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걸 싸게 판다는 걸 시작한 이 회사 가 13년이 지나서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을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스스로 알게 되니까 애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궁금히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능력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뭐 영어 한마디 못하세요. 아 사실 알파벳도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회원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15개 국가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요. 가끔가다 코로나 전에 뭐 태국도 가시고 제 기억에 괌도 가고 필리핀도 가시고 중국도 수차례 가시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는데 영어 한 자리 못하는데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모셔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의 성공의 요소가 뭔지 봤더니 어머니의 능력이 아니라 애터미라는 도구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게끔 만들어 놓은 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손 드신 5명을 위해서 그 도구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자 이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애터미라는 도구는요 누구에게나 쉽게 오고 쉽게 갑니다. 갑자기 옆집 사람도 얘기하고요. 갑자기 형님도 얘기하고요. 갑자기 길 지나가는 미친 사람도 애터미라는 도구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그 도구를 잡아서 10년, 15년 내에 인생을 바꾸고요. 가족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구는 그냥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애터미 이야기했네. 그냥 내가 치약 하나 사줬네 하고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시간 내시 오셨기 때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도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분이 오늘 애터미가 귀에 들리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정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는 이대로 살아서 내 노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 또한 내가 물려줄 나의 자산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애터미 들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가 정말 전 인류를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회도 바뀌었고요. 배송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요. 아직도 정말 좋을 것 없는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제품 하나까지 다 오토바이로 배달해주는 이미 그런 문화들이 전 세계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집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서요. 내가 이제 마트 가서 살 것들, 음식 시켜 먹을 것들, 그리고 간단한 심부름들까지도 이제는 배송으로 다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온라인의 구매가 활성화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제 친구가 청라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야채가 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50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한대요. 새벽 4시부터 야채랑 과일을 들여와서 야리끼리라고 아세요? 빨리 팔면 빨리 끝나는 3시, 4시면 끝난대요. 어떤 날은 1시, 2시에 끝난답니다. 어마만큼 하루에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소비자들, 그 새벽부터 줄 서는 소비자들은 몇 세실까요? 평균 60세 정도가 줄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이런 걸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업성은 좋으나 내가 평생 할 일은 아니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핸드폰만 켜시면 내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구매하고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써보고 좋은 후기까지 보면서 고르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AI와 로봇에게 계속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감하면서 사시나요? 저는 사실 체감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면서 산다 그러면 모두 불안증이 있어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당장 내일이 뺏길지 모르고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유통은 변화가고 있는데 나는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 오늘 내일이 합쳐져서 5년 뒤 10년 뒤 미래가 바뀌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물가의 상승, 금리의 변동, 실직 이직, 부동산 가격 급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위기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자본이 있고 부자들은요. 이런 위기 속에서 반드시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갑니다. 그게 코로나 시대에 다 증명이 됐어요. 자본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자본을 끌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다 힘들었고요. 제가 어저께 어떤 리서치를 봤는데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나는 그냥 쉬었어요 하는 20대, 30대가요. 세상에 65만 명이래요. 65만 명이 그냥 3년 동안 쉬었대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전 세계 부를 다 가져가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대부분의 평균 연령이 제가 보니까 한 50대는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30대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50대, 60대 되신 분들 30년, 20년 동안 경제 활동하셨고 돈을 벌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벌어놓은 돈에 딱 반만 쓰셨나요? 다 쓰셨죠? 예. 네. 아무 생각 없이 다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경제 활동하신 그 기간 동안 벌어놓으신 돈이 여러분들이 다 쓰시면 안 되는 돈이에요. 반 쓰시고 반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 남겨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 이제는요. 우리가 90세, 80세 사는 시대 아니잖아요. 이제 100세 사는 시대고요. 제 시대는 120세 되고 저의 자녀의 세대는 143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노후가, 이 불안정한 노후가 준비 안 돼 있는 것은 이제 재앙이에요. 재앙.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시면은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 아프기 시작하면요. 정말 김병의 효자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30년간 병상에 계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처음에는 애틋한 마음도 있고 정말 아버지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그리고 아버지 건강이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끝끝내 병원을 전전하시고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코로나 기간에 자녀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임종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쓰셨던 그 비용들,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봐야 했던 그 시간들, 너무나도 사실은 본인도 고통이지만 가족들에게도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의 부재가 또 하나의 어머니의 또 하나의 힘듦을 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간절하게 애터미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가족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이 불확실성한 이 노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미래의 어떤 고통이 남의 일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why 애터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애터미가 든든한 것인가, 비즈니스 파트너인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애터미는 시스템 사업입니다. 네, 확립된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한 수입이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애터미 자체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는 13년 동안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터미의 어떤 증명된 것들은 너무 무수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미 애터미의 성공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너무나도 넘치고 넘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종착적으로 벌어야 되는 소득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어서 노동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노동이 60세, 70세 될 때까지 계속하길 원하실까요? 나는 이 노동 매일매일 나가서 12시간, 13시간, 뭐 9시간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일하신다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거기서 노동 수익으로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걸 하세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체를 꾸려 나가시려고 하시지, 내가 계속 이 노동의 어떤 값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일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이 아닌 시스템소득을 찾아간다라는 건데, 이 시스템소득을 만든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당신이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부자들은 시스템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시스템 소득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신 있게 괜찮아요. 이거는 칭찬받는 일이에요. 야, 우리 애터미 리더분들은 손을 들어주셨어요. 애터미 리더들은 시스템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본을 갖고 어떤 걸 이해하냐면요, 이 부동산 건물주가 되는 것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작권 소득, 그리고 이 블로거나 유튜버, 이런 것들은 매력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 자본, 매력 자본, 그리고 은행 이자 소득은 무슨 자본이에요? 이거는 금융 자본이죠. 이런 자본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가는데요. 애터미는 어떻게 시스템 사업인가 보니까 우리는 멤버십 자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셨지만 다단계이기 때문에 멤버십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내 능력 갖고 시스템 만들겠다, 엄청난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엄청난 헤드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정말 나에게 천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가 여러분들에게 시스템 자본을 만들어 드릴 거고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드릴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건 이 직접 판매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직접 판매 시장이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포함하고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이런 포함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장을 직접 판매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규모는 약 5조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직접 판매 시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유통 단계 합리화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요, 유통이 되면 여러분들 유통이 되고요,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총판, 도매, 소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뭐 대리점이나 작은 가게까지 옵니다. 그 가게까지 오면서 생산지에서 이 판매된 이런 이걸 볼펜이라고 하면 이 볼펜이 100원에 나왔지만 우리 손에 들려질 때는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접 판매 시장에서는요, 이거를 생산해서 유통처, 즉 애터미에서 유통하고 바로 소비자에게 가기 때문에 이 유통 마진들을 다 없앤 그 마진을 가지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품의 품질이 향상돼서 이 좋은, 좋고 싼 제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자 소비자들에게, 각자 지인들에게 시장에 참여해서 활성화시키는 거를 직접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베이비 부모 은퇴 세대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일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도 쫓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제 우리도 곧 1%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빨리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는 은퇴가 아니라 제2차 취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나가서 뭐 해요, 여러분들? 청소하고요, 남자분들 대리운전하고요, 막노동하고요, 경비 들어가면 잘 들어간 거래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안 사셔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맥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고 그런 분들이 애터미로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소득이 되는 이 플랫폼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이 10분 발휘가 돼서 빠르게 성공이 있을 거라고 하고 그 대안이 애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년 실업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정말 요즘에 멋진 영리더들이 애텀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 리더들도 리더스 클럽에 올라가고 있고 애터미 지금 20대 중반에 2억의 연봉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요. 멋진 영 리더들 그리고 우리 분당탑에서도 정말 30명이 넘는 영 리더들이 모여서 애터미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제2의 애터미 우리 세대 저희 젊은 세대의 애터미들을 어떻게 끌어나가서 우리가 1세대 우리 선배님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애터미의 미래가 너무나도 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총 판매어 수는 7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2023년도 4월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경제 인구수, 경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약 2,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730만 명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30%가 약간 안 되는 수치예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3명 중에 1명이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원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접하고 있고 그들이 그만큼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시장에 들어와 계시고 지금 알아보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애텀이라는 기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콧물이? 자, 인도네시아에서 하도 에어컨을 쐬고 막 그래갖고 이제 지금 건강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조금 있으면 더워서 또 틀 겁니다. 네. 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애터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창립 후에 12년 연속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연속 성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시는데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요,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매출의 35%를 나눠 갖는 게임이에요. 근데 매출이 멈춰 있거나 감소한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어떠한 좋은 아이템이 있든, 뭐 어떠한 좋은 스폰서가 있든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스폰서가 어떻든, 뭐 제품이 어떻든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 사업에 뛰어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코로나 기간 때 어떻게 됐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애터미는요, 코로나 3년 동안 50%의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코로나 위기를 이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딛고 성장한 회사예요. 자, 제가 왜 그런지 계속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애터미는 코로나 시기에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동안 10년 동안 애터미 사업자들이 좋고 싸니까 써봐, 좋고 싸니까 써봐 라고 많이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했던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생활의 질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사서 썼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이렇게 그런 제품들 찾았을 텐데 코로나 위기에 다들 힘들어지고 근데 나는 좋은 제품도 쓰고 싶고 그리고 가격도 싼 걸 찾고 싶으니 찾다 보니 애터미 제품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터미라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소비를 해보고 그 소비가 소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터미가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토미는요, 국내 기업 중엔 1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매출로는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매출로 계산한 거고요. 애터미가 순이익으로 한다면은 국내 국외 전체 한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1위, 2위 하는 회사의 매출과 벌써 3위 하는 회사들의 매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왜 이게 독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네.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해외 매출이 더 큰 글로벌 매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이 꼬이네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 이렇게 못하면 박수를 받고 잘해서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선풍기 좀 킬게요. 아, 제가 진짜 지금 몸이 좀 더웠다가, 이거 갱년기인가요? 그래서 소프라키나 한 푼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웠다가 막 추웠다가 콧물 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아, 국내보다 해외 매출 더 큰 기업입니다. 지금 글로벌 매출로는 2조 2천억의 애터미가 이렇게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터미가 국내 매출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해외 성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유럽 EU까지 오픈하면서 56개의 국가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내 매출을 뛰어넘어서 해외 매출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90% 이상은 해외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글로벌 매출로 애터미가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 성공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니 해외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마케팅 플랜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는 국내에서만 매출을 가지고 국내 우리 회원들에게 소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원마케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시작한 이 회사가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글로벌의 전체 매출 35%가 한국으로 올라오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설명들을 가지고 이제는 정직한 경영을 하는 이 세상들의 시선들을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포브스 코리아, 포춘지 코리아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저명한 학술지에서도 우리 애터미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1조 신화에 도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립 10년 1조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이런 뉴스 매체의 애터미들을 앞다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가 이곳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정말 이 다단계라고 하는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인식이었고요.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사례가 있었던 그런 유통산업이었는데 애터미라는 기업이 나와서 정말 정선상략을 통해서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한국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애터미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애터미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애터미의 제품은 시작은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애터미 화장품을 들고 왔을 때만 해도요. 그 화장품 위에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린 생각으로 무슨 핵을 만드나 우리는 핵미사일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무능했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은요. 에너지 분야와 비에너지 분야가 있는데 이 비에너지 분야에서 방사선이라나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환경이라든가 미래 먹거리라든가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우리 변명호 박사님께서 기존의 천연화장품에 원료 500배를 넣어서 100배 더 좋은 화장품을 만드셨고 우리 조성기 박사님 팀이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아무래도 방사선이나 방사물질을 가지고 연구하시기 때문에 자꾸 돌연사하시거나 불임이라든가 이런 면역에 관련된 저하된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드시고자 8년 동안 돈을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해모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환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구속이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세금을 받아서 연구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서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 이익으로 연구해서 또 국민들에게 좋은 기술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우리 장인순 그 당시에 박사님께서 4년 동안 국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연구소 기업법을 1호로 발의를 하세요.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과 그 다음에 콜마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성분들은 대부분 콜마 아시더라고요. 정말 전 세계에 유명한 좋은 화장품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OEM이나 ODM 방식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집합체인 이 콜마가 한국 콜마가 만나서 현재 콜마 BNH라는 회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애터미 한 100여 가지의 코스메틱과 헬스 부분의 메인 제품들을 생성하고 있고 그거를 애터미가 독점으로 유통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처음에는 이해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쓰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같은 품목이면 최고의 품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최저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변하지 않는 이 애터미의 이 절대 가치,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애터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모토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백화점에 있는 제품을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한 3, 4일 전에는 텐트 치고 다들 빙글 둘러서 갖고 거기서 제품 하나 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백화점에 있는 제품질을 가지고 다이소에 있는 가격으로 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애터미가 다른 글로벌로 나갔을 때 어떤 인종 가리지 않고 어떠한 뭐 사람들의 위치를 가리지 않고 좋은 제품 싸게 쓰는 거 사람들이 써보면 다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있어서 애터미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스티지 제품을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제품들 거의 대부분 다 써보셨죠, 여러분들? 내가 애용하고 있는 제품도 보이실 거고요. 아직 뭐 못 써본 제품도 있으시겠지만 못 써본 제품이 있다 그러면 오늘 스폰서님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이 제품 써보고 싶으니까 네 주문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번에 달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그 얘기를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야, 첫 번째 제품은요. 애터미 해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10년이 넘게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건강기능식품 있으세요? 애터미 제품 말고.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유통처에서 그리고 광고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뭐 어떤 효능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 유심히 보면요. 1년, 2년 안에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유통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애터미의 이 해모임은요. 13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요. 이제 홍삼, 인삼을 지나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중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제품 1위로 뽑혔어요. 이 해모임은요. 엄청난 기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8년 연속 동종업계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네, 국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출액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의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에요. 앞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것은 고시형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유통할 수 있는데 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요. 그동안에 이 세상에 없었던 물질을 가지고
가지고 원료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 회사에서 안전한 것과 효능과 어떠한 모든 테스트를 거쳐서 식약처에 등록을 해서 이거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애터민 건강 해모임이 국내 1호로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별 인증형 건강식품의 어떤 시발점이 된 제품이 애터미 해모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은요, 처음에 30%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해모임이 애터미에서 독점 판매가 된 것이 아니라 개발 당시에는 대기업에 이렇게 기술료를 받고 이전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77만 원, 약 8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이렇게 유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드실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60포에 77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드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 박사님들이 본인들 먹고자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아, 국민들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술료만 받으면 신경은 안 썼는데 이 기술료를 반납하고 이 애터미 해모임 판권을 다시 갖고 옵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가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서 이 해모임이 유통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30% 시작된 해모임이 48포, 54포, 60포가 현재 되고 있는데 그 60포가 될 때까지 가격을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료값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이 해모임 안 드셔보신 분 계시다고 하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해모임은 현재 이렇게 많은 매일경제에서도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왔고요. 지금 많은 광고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인데요. 네, 이 화장품 같은 경우 정말로 많은 기술상을 받아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저도 이 화장품을 처음에 발라봤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남자이고 여러분들 제 피부 보시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애터미의 선크림을 바르고 나왔는데요. 제 피부가 원래 좋지 않아요. 저는 엄청 지성 피부, 기름도 많고요. 어렸을 때 여드름도 막 손으로 짜고 그래서 패인 자국도 많고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바르고 나서 정말로 피부가 개선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지성 피부였는데 지금은 딱 복합성 피부로 딱 좋은 피부로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바르면서 가장 좋아지신 분들이 누구냐면 악건성이신 분들이 발라보시고 너무나도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화장품의 우수성을 안 게 제가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5년 동안 그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5박스를 선물했는데 한 번도 쓰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뭐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무슨 화장품을 만들어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 미국에 있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어떠한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부라는 그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5년 동안 그렇게 안 쓰더니 딱 제품이 똑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써보라고 까놓은 그 저희 앰플을 한번 써보더니 그날 저녁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제품 얼마야? 그래서 3만 원 중반밖에 안 해 그랬더니 그래? 이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케팅 플랜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뭐 무한 단계고 무한 누적이고 글로벌 원마케팅에서 우리가 상한선이 있어서 다 성공할 수 있대 그랬더니 내가 해야겠네 이러면서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입견이 있어도 한 번만 발라보면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내가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전달했는데 써보고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좋은 화장품 안 써보신 분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좋은 제품 쓰신 분들은요. 이 화장품 발라보면 바로 알아요. 그만큼 좋은 화장품 발라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 우리가 이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종대왕상이라는 거는요. 1년에 약 10만 개가 넘는 특허들이 이렇게 모여들고요. 그 특허는요. 반도체 기술도 있고 항공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의료 기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 중에서 화장품 업계에선 최초로 그 기술 1년에 나오는 특허 중에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의료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암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세포도 죽고 암세포도 죽이잖아요. 근데 정말 비싼 3억짜리 그 방사선 치료는요. 쫙 재면 암세포만 가서 딱 죽이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바르게 되면은 내가 미백에 필요한 곳에 가서 미백에 딱 붙고 주름 개선이 필요한 곳에 가서 주름 개선이 딱 붙고 네 그런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을 인정받아서 세종대왕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장영실상이라든가 NEP 인증이라든가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증되면서 지금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전 세계를 휩쓸 그런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입니다. 자 그리고 더페임이라는 우리 화장품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0배 더 넣어서 100배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 애터미 역사의 근간을 이뤘던 화장품 초기 화장품을 리뉴얼해서 현재 나와 있는 화장품이고요. 이 화장품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추천해 드릴 때는 조금은 기초가 필요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동남아에서 너무 이렇게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전달하면은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0세 이상에게는 고기능성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애터미 1초 칫솔, 금칫솔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연간 3,700만 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모임이라든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더페임 그리고 이런 칫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애터미의 13년의 역사를 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걸 그냥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많은 소비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모임은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고 있어서 작년에 최고의 판매치를 자랑했고요. 이 칫솔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글로벌로 오픈되는 국가마다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제는 1초가 아니라 0.5초. 제가 보기엔 나중에 0.1초 칫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터미는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변하지 않는 이 절대 가치를 통해서 성공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플랜이 잘 돼 있어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앞서 나가서가 아니라 우리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그리고 누가 써도 만족하는 제품 누가 써도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말을 또 증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11년째 반품률이 0%대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쓰는데 100% 만족하는 거고요 내가 주변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100% 만족이고 하물며 그럴 일 없겠지만 내가 강매를 시켜도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아 서버가 안 좋으니까 반품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0.21%의 반품률을 갖고 있습니다 약 1000개의 제품이 전달되면요 약 2개 정도의 제품이 반품되는 거예요 이 수치에는 우리 애터미의 뭐 속옷이라든가 셔츠라든가 구두 같은 수치가 있는 제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제품의 수치를 잘못 주문해서 변경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100% 여러분들이 확신해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크게 펼쳐가는 고객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소비자일까요? 사업자일까요? 사업자, 소비자, 소사, 소사 나오네요. 우리는 모두가 애터미의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터미를 알리는 순간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만 하고 애터미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애터미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월에 1억을 벌더라도 애터미 제품은 모두가 써야 된다라고 회장님 말씀하셨고 그게 되지 않으면 애터미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CCM 인증은요. 한국소비자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것으로 모든 경영의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업에게 주는 인증입니다. 이 인증을 2년에 한 번씩 받는데요. 저희가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따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의 기업이 있지만 돈을 매출이 많이 버는 그런 기업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들에 의한 회사인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가 된 회사들이 이 CCM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인증을 애터미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정직하게 경영하고 있는 소비자 권익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1회 소비자 권익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하는 데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다단계 잡아 죽이는 곳이에요. 네. 다단계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보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장이 표창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애터미라는 회사가 정직하고 선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에는 또 하나의 몰이 있습니다. 애터미 아자몰이라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지나가겠지만 이 애터미 아자몰에는, 애터미 몰에는 약 500여 가지의 애터미의 메인 제품이 있고요. 이 애터미 아자몰에는 약 7만 가지의 품목에 여러분들이 알 법한 그런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삼성부터 나이키, 그리고 명품부터 우리가 계란, 뭐 라면 이런 살 수 있는, 그리고 뭐 고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셔널 브랜드, 여러분들이 마트나 장을 보실 때 살 수 있는, 그리고 백화점 가면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몰에서 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마트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아자몰에서 샀을 때 우리가 밖에서 흔하게 그냥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비들을 모두가 소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정말 애터미가 앞으로 100년 가고 100조 기업에 갈 수 있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자몰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나가 있는 글로벌 우리 애터미가 법인이 오픈되어 있는 그 나라들의 각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치가 차는 그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내셔널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는 아자몰들을 오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몰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의 나의 소비자들이 그 나라에 있는 제품들, 아주 작은 10포인트, 1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애터미에서 만들었다,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명품까지 이제는 들어와서 네, 정말 모든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여기 있는 가격들이요, 정말 놀라운 게 우리 네이버 쇼핑 있잖아요. 거의 그 최저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나 같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다른 애터미 없는 제품을 살 때는 아자몰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을 거의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상 플랜은요, 제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저보다 훨씬 더 강의 잘하시고 엄청 성공하신 우리 백성옥 총장님께서 보상 플랜을 풀어주시면서 성공하게 강의한다고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공을 하면 임페리얼 마스터 10억을 받아요, 여러분들. 네, 이것도 뒤에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10억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죠? 10억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요. 근데 이 10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언제 이 생각을 했냐면요, 280만 원짜리 중고차 카니발을 끌고 다니면서 최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주겠다라고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계속 되뇌이고 현재는 13분의 코드에게 이 10억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네, 주는 사람이 행복한 이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라고 보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제품들과 그리고 애터미의 뭐 매출과 모든 걸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타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요, 성공자면 성공자일수록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되고요. 성공자면 성공자일수록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에서는 모든 성공의 시스템을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센터와 본사 원데이 세미나와 석세스 세미나와 부업가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을 참석시키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의 능력으로 성장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게끔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저 또한 애터미 사업하고 단 한 번도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애터미를 하시는 걸 보고 어떤 부분으로 성공을 했을까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단 한 번도 시스템에 빠지는 걸 못 봤어요. 뭐
식자재 납품을 오랫동안 하셔서 팔이 세 번이나 빠져서 팔을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하고 그 팔을 가지고도 석세스 세미나에 가시더라고요. 스폰서들이 나오지 마. 아이고 그냥 쇼쇼 해도 나가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세미나 날 되면 세미나를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성공이 있는가를 봤더니 이 세미나 속에 성공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판매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달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교육 사업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꿈을 꿔서 큰 리더가 되겠다고 교육이 되는 순간 애터미의 끝까지 갈 수 있는 비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나를 시스템 속에서 계속 복제를 하는 거예요. 파트너들을. 계속 복제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절대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온오프 라인의 성공 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는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동시 다원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성공 시스템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애터미 한국과 똑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파트너들을 성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터미가 또 100년을 갈 기업으로 이렇게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애터미는 미래 경영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에 가고 정말 200년에 가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자본이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미래를 계속해서 경영하고 미래의 환경을 경영해서 우리들이 벌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있는데 애터미가 지금 너무 앞장서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는 3대 문화가 있는데요. 이 3대 문화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원칙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원칙 중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업자들이 정말 애터미 안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원칙을 지키면서 정말 정선상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멤버십을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제가 말씀드린 절대 가치가 있고 정선상략의 정직과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문화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동반성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동반성장의 문화는요, 애터미에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 아까 제가 콜마 BNH에서 100여 가지의 제품이 있다고 했고요. 그 나머지 400여 가지의 제품들은 우리 사장님들이 어디서든 유통처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소싱에서 애터미에서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애터미에게 납품하는 회사들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회사들을 합력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합력사들에게 어떤 우리가 대우를 하고 있냐면은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으로 바로 결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원자재 구매 자금 또한 저희가 현금으로 선지급을 해줘서 그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원자재를 살 수 있게 해주고요. 일품 일사 원칙을 주고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의 전 세계 글로벌 1,500만 명의 회원 네트워크의 바윈 파워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원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든 회사들이 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력사의 동반 성장을 보면요. 우리 칫솔을 만든 이 디오텍 코리아는 현재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5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던 회사가 현재 2014년도에는 99억까지 갔고요. 현재는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커피를 납품하고 있는 한국 맥널티도 엄청나게 빠른 100배 이상의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애터미 고등어를 납품하고 있는 이 바다마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166배 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감자라면을 납품하는 새롬식품 같은 경우도 현재 11개국의 해외 수출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는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애터미가 뭐 정말 LG, 네이버 이런 모든 기업들과 견주어서 매출 대비 애터미가 기부를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부라는 것이 저에게는 또 애터미를 이렇게 알아보고 선정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기부를 왜 제가 이렇게 크게 보냐면요, 저희 집이 정말 못 살았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요. 애터미를 시작하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어디에 기부를 하셨어요. 월드비전이라는 곳에게 3만 원을 기부했다고 우편물이 하나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어머니
내가 불우한데 누구한테 기부를 하고 있냐고. 예, 그 3만 원 나 용돈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진지하게 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애텀이라는 곳에서 기부를 해야 된다. 내가 벌어들일 돈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의 능력으로 벌어가는 것이고 회장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랬는데요. 한 3, 4년 전쯤에요. 우편물이 또 하나 왔어요. 보니까 10년 연속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비전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 어떠한 한 사람이 단순히 시스템 소득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완벽한 부자의 삶으로, 그리고 그 부자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애터미 회장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업 자체가 이 기부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100년의 기업 그리고 100조의 매출을 갈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당당하게 탑10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유통 기업으로서 이제는 26개 기업과 EU 국가를 합쳐서 56개의 국가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애터미가 100개 국가에 나가는 것이 목표인데요. 13년 만에 벌써 5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곧 100개 국가가 진출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시간에 따라서 금방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키워나가는 기업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죠, 여러분들. 이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저의 글로벌 회원이 약 3,500명 정도 있는데요. 네, 3,500만 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500명이 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의 이 회원 씨앗은 제가 하나도 뿌린 게 없어요. 제가 뿌린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뿌려진 씨앗인데요. 제가 한 4년 만에 가서 이렇게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 능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말 공항 입구부터 저를 모시러 나와서 정말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면서 저의 입에서 참 부족하지만 애터미의 비전을 듣고자 하고 본인들의 파트너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지원들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애터미라는 사업이 너무 감사하고 이 글로벌 이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터미는 이 글로벌로 앞으로 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가 모두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기회가 오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적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2021년도 3억 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시고 또한 박한계 회장님께서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한계 회장님께서 전세계 직접 판매 CEO 카운슬의 정식 멤버가 가입되셨고요. 이곳은 1조 이상 매출을 하는 직접 판매 회장들이 모이시는 이 카운슬인데요. 이번 연도에 또 진행을 한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도 가서 얼마나 멋진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실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목표는 100년 기업, 100조 매출, 그리고 100개 국가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조 매출이라는 게 엄청 많아 보여요. 많지 않아요. 현재 미국의 알리바바 그리고요. 미국의 알리바바가 이제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미국의 월마트 이 두 개의 회사의 매출이요. 1300조입니다. 1300조. 1년에 1300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애터미가 이 100조 매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조 매출을 했을 때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얼마예요? 1년에 35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35조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사업자든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 있든 상한선에 가 있든 그분들은 월에 1억씩밖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 기회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끝났네요. 자,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미나를 갔다 오고 둘이 이렇게 차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엄마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엄마는 안 아프면 다행이고
나는 뭐 하고 있을까? 근데요, 그럴 때마다 진짜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애텀이라는 도구가 너무 이 가슴에 와닿고 너무 감사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애텀이라는 도구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쉽게 왔다가 쉽게 갔고요. 저한테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 쉽게 왔다가 너무 쉽게 갔습니다. 제 인생에 변곡점이 있고 저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있을 때 저는 애터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손 들으신 다섯 분만큼은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애터미가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세미나를 가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애터미를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셔서 정말 그 다섯 분이 인생이 변화되고 리더가 되셔서 우리 나중에 정말 임페리얼 전 세계 임페리얼 마스터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저랑 악수 한 번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부족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좋은 컨디션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